이 부분은 우리가 그 1차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답을 그 도출해내는 풀이 과정 또한 아주 중요한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그좀더 정확한 풀이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기초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단위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위는 SI 단위하고 중력 단위가 있죠. SI 단위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단위다 이렇게 이제 말도 하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그 국제적으로는 그 SI 단위가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SI 단위가 통용되고 있고 우리가 그 필기 시험 봤을 때도 문제가 모두 그 SI 단위로 출제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또 중력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사용해왔던, 공학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던 그 중력 단위가 있죠. 그래서 그 단위는 이렇게 크게 SI 단위,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해가지고 두 개를 크게 나누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차이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SI 단위는 길이의 단위로서는 미터를 사용하고 또한 그 질량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킬로그램은 질량을 사용하고 또 시간으로서는 세컨드, 즉 초로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중력 단위는 뭐 길이하고 시간은 같아요. 길이로서 메타, 시간으로서 세컨드에서 초로 나타내는데 한 가지 차이가 난다면 질량 대신 힘이라는 킬로그램 F라고 표시되는 힘으로서 나타낸다 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SI 단위, 중력 단위, 이게 구분하는 그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질량하고 킬로그램 F, 질량 킬로그램하고 힘 킬로그램 F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그러면 1킬로그램 F라는 건 뭐냐? 1킬로그램 F라는 것은 요거 F라는 것은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게 힘이나 어떤 중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떠한 힘이냐? 그래서 1kg F라는 것은 1kg의 질량에다가 지구에서의 중력과 속도 9.8m/s 자성이 작용이 되면 그때 그것을 우리가 그 1kg F라는 중력 단위로 나타내고 1kg F라는 중력 단위는 절대 단위, 즉 SI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할 적에 9.8 뉴턴으로 나타내지더라 하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거요.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는 중력 단위에서는 힘, 킬로그램 F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게그 SI 단위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또 SI 단위, 중력 단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필기 시험에 있어서는 SI 단위 위주로 나왔어요. 그거로 다 적용돼서 문제가 출제됐는데 아직도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이게 SI 단위하고 중력 단위가 혼합돼서 나옵니다. 특히 냉동 공조 쪽에서는 요 중력 단위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단위를 다 알고 있어야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확실한 그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단위를 비교를 해보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물리량이 쭉 나와 있어요. 길이, 시간, 질량, 온도, 힘, 압력, 일, 열량, 동력. 이러한 물리량이 중력 단위하고 절대 단위, 즉 SI 단위로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건지 하는 것을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의 단위로서는 메타로 이제 똑같고 시간도 초로 똑같습니다. S라는 것이 세컨드 해갖고 초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세 번째 질량, 중량이랬는데 중력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F라는 중량으로서 나타내고 절대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질량으로서 나타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온도로는 중력 단위나 절대 단위, 도시로 나타내고 국제 단위에서는 이제 K로 나타나는데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힘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물리에서 배울 적에 힘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량의 가속도가 곱해졌을 때
가속도가 작용되었을 때 고태라는 것이 힘이다 또는 중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단위에서는 그걸 킬로그램 F 이게 뭐라 그랬어요? 1kg의 질량에다가 F라는 게 지구에서 중력과 속도 9.8m/s이 작용된 것을 우리가 킬로그램 F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절대 단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1kg의 질량에 1m/s을 나타낸 거. 이것이 그 절대 단위에서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죠. 중량의 크기라든가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력 단위에서는 그걸 킬로그램 F가 중량, 힘이죠. 그거를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중량 이렇게 나타냈고 절대 단위에서는 질량 위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를 질량으로 나타내면 킬로그램 퍼 메타 퍼 세크 자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일은 뭐예요?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힘으로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것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력 단위에서는 1kg F라는 힘을 가지고 여기 F가 되겠죠. 1m를 움직였을 때 그거를 우리 2kg F 메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이걸 절대 단위로 나타내면 킬로그램 메타자승 퍼세크자승으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량 우리가 이제 킬로칼로리라는 건 많이 이제 사용했죠. 그래서 중력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고 절대 단위에서도 킬로칼로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 동력은 뭐냐? 동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했느냐 그 시간으로 나눠지면 그게 동력 즉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kg F메타 이게 1이죠. 1인데 이거를 몇 초 동안에 한 거냐 하고 나타나는 것이 동력이다. 그리고 절대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메타자승 퍼세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SI 단위라는 건 뭐냐? 이 절대 단위를 국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명칭이 국제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터는 그냥 미터고 시간은 세컨드니까 세컨드고 질량은 질량, 킬로그램으로 나가고 근데 온도를 국제 단위에서는 K로 나옵니다. 절대 온도라는 K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1kg 메타 퍼 세크 자승을 뉴턴으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압력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자승을 파스칼이라는 PA라는 파스칼로 나타내겠다. 그리고 1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메타 자승 퍼 세크 자승을 우리는 1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킬로칼로리는 줄. 그 다음에 동력은 와트라는 것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 단위라는 건 뭐냐면 이 절대 단위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명칭. 그래서 1파스칼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킬로그램 퍼 메타 퍼 세크 자승이 국제 단위 SI 단위로는 파스칼로 부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단위를 국제적으로 부르는 단위가 요 부르는 명칭이 국제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환 관계에 있으면 요걸 잘 아셔야 이 변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힘이라는 것은 1kg F라는 것은 좀 전에 1kg의 질량에 중력과 속도 9.8m/s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1kg F라 그랬는데 그것은 9.8N이다 되겠고 다음에 압력 1기압이라는 것은 이 파스칼 단위로 나타내면 101325 파스칼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1kg F 메타를 우리가 9.8줄로 나타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1kcal는 4.2kJ 1PS는 0.735kW로 나타나게 되겠죠. 요거를 환산, 요쪽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환산관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1 국제 단위에서 1 뉴턴이라는 거 힘의 단위를 뉴턴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힘이라는 것을 뉴턴이라는 걸 나타냈는데 그건 뭐냐? 1kg의 질량에 1m/s 자승이 작용했을 때 그걸 우리는 1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량 1kg인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받았을 때 힘 이걸 우리가 1뉴턴이라는 단위로 나타낸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라는 건 1이죠. 1. 1줄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뭐예요? 1이라는 것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잖아요. 1뉴턴이라는 힘에다가 1m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1뉴턴m라는 것은 1kg에다가 1m 자성 per sec 자성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1W로서 1초 동안 일을 하면 그게 1줄이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W라는 것은 1뉴턴m per sec다 이런 거. 그리고 압력 1파스칼은 1뉴턴m 자승이다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단위 관계에 있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환산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주 기본 사항이 있으면서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정확하게 습득이 되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그 정확한 그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에 있어서 이런 그 중력 단위하고 국제 단위가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환산관계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문제가 풀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단위 비교 표에 있어갖고 이 환산관계요. 환산관계는 여러분께서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해도 되는데 유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바로바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 관계를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단위로서 온도 있죠. 템퍼러처.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 온도.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니까 그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섭씨 온도는 요런 화씨 온도하고 요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 요 정도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꿀 적에는 이러한 식 된다는 거. 요거 이거로 요거죠. 서로 이제 환상관계가 있으니까. 요거에 이제 되겠고.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그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 K로 나타내는 거. K로 나타내는 거.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15도씨가 기준이 되는 온도다. 그래서 켈빈도 요건 이제 켈빈이라고 읽어요. 요건 랭킨이라고 읽고 켈빈 온도 K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은 그게 켈빈 온도, 즉 절대 온도가 된다는 얘기고 이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를 그 절대 온도로 고치는 거,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라는 건 뭐냐?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로 본 거예요. 0도씨.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본 거죠. 그거를 그 보면 K라는 건 뭐예요? K 절대 온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273도씨. 요거를 0K로 놓은 거죠. 0K. 그러니까 그 어느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려면 273.15를 또는 요거를 그냥 273 이라고 이제 대개 사용을 합니다. 이 1호를 생략하고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273.15가 좀 더 정확한 값이지만 우리가 통형절제는 273으로도 많이 한다는 거 겸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절대 온도예요. 온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절대 온도 K, 켈빈 온도다. 이렇게 보시고 그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꾸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어디서 중요하느냐? 요거는 나중에 그 냉동기의 성적 계수 같은 거 구할 적에 꼭 이렇게 환산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열량이죠. 열의 양이죠. 뭐 열의 양. 여기는 이제 보면 단위가 이제 킬로칼로리, 중력 단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최근에 SI 단위로는 킬로줄을 많이 사용합니다. 킬로줄 또는 뭐 줄이죠. 줄로 나타내는데 1킬로칼로리라는 건 뭐냐? 표준 대기압하에서 순산물 1kg을 14.5도씨에서 15.5도씨까지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킬로칼로리라는 그 열량은
우리가 BTU라는 단위가 있어요. BTU로는 3.968 BTU고 용어를 SI 단위로 바뀌면 4.2kJ의 1의 1 열량에 해당되더라. 중요한 거 1kcal는 결국 뭐예요? 4.2kJ이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kcal는 4.2kJ이라는 요 관계요.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한 사람이면 다시 한다면 그 1kJ는 0.24kcal가 됩니다. 요걸 역으로 이제 한자 요거를 읽는 단어면 0.24가 되겠죠. 요 관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뭐 이건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1kcal라는 열량은 4.2kJ의 일량 열량과 같더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럼 1BTU라는 걸 한번 읽어 보시고 1BTU는 여기서 1kcal가 3.968 BTU니까 0.25의 kcal이다라는 거 요거는 문제 필기 시험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실기 시험에서는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1kcal는 4.2kJ이다. 일시의 주요라는 것도 이제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 1줄이라는 것은 뭐냐? 줄이라는 것은 1의 단위. 1이 있고 또 열량이죠. 1줄이라는 것은 1Nm의 1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1줄이라는 것은 0.24칼로리다. 아까 1줄이 여기서 1kJ이 0.24kcal이었죠. 하지만 1줄이라는 건 kJ이 아니고 1줄은 요거의 1000분의 1이니까 0.24kcal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1kcal는 4.2kJ이 1량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비열이죠. 비열. 비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또는 1K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비열이요. 그래서 비열에는 정합비열, 정적비열, 비열비.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데 정합비열 CP로 나타내는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요. 비열. 대표적인 거 공기는 0.24kcal이에요. 0.24kcal이. 그래서 이거를 SI 단위로 보면 1.01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이게 그 실제로 문제에 있어서는 뭐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면서 이러한 비열값이라 이런 거는 주어지게 돼 있어요. 뭐 공기 0.24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SI 단위에 대해서는 이 환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에 정적비열은 건 뭐냐? 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 공기는 0.17이다. 요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SI로 바꾸면, SI 단위로 바꾸면 0.72 kJ per kg K가 되더라 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요 환산하면 되겠죠. 되겠고. 그 다음에 비열비. 비열비. 요거 다 중요한 거예요. 요건 나중에 이제 압축기 같은 거 공부할 적에 냉동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적 비열 CV를 아니죠. 정적 정합 비열을 CP를 CV로 나눈 거. 정적 비열 CV로 나눈 것이 그 저 비열비인데 비열비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스몰 K로 많이 나타내요. 스몰 K. 요건 뭐냐? 정합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눈 값으로 항상 1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정합 CP가 항시 정적 비열 CV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러므로 CV분의 CP는 항시 1보다 크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공기에 있어서는 1.4다. 요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비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0.24, 0.17, 1.4. 요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금 비열비를 봤고요. 혼합물체의 평균 온도 구하는 게 있어요. 혼합물체의 평균 온도.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통에다
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놓습니다. 칸막이를 놓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쪽에 A라는 물체를 집어넣고 여기에 B라는 물체를 넣으면 결국은 나중에 혼합이 되겠죠. 혼합이 돼서 전체가 하나의 온도가 될 겁니다. 그때 이 혼합된 온도가 TM이라 그러면 그 TM을 구하는 그러한 식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게 T1이고 T 온도가 높고 이게 T2 온도가 낮은 것이라 그러면 이 T1에서 T2로 열이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T2는 T1으로부터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물체, 온도가 T1이 A라는 물체가 온도가 T2라는 B 물체에 주어진 열량은 얘가 받은 열량은 얘가 준 열량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때 혼합 온도가 TM이라 그러면 M1, C0은 곱하기 T1 마이너스 TM이 뭐예요? 이것이 여기 처음 온도가 높았던 그 물체의 온도에서 TM, 나중에 혼합된 온도를 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뭐예요? 이것이 A라는 물체가 B한테 준 열량이 되겠죠. 요건 뭐냐? 요거는 저온 물체, 온도가 T2인 B 물체가 A 물체로부터 받은 열량이 되겠죠. 이거는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 그죠? 혼합 온도는 M1 C1 플러스 M2 C2에 M1 C1 T1 플러스 M2 C2 T2다. 요거요. 요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요거는 나중에 그 공기조화, 공기조화에서 공기의 혼합이라든가 이런 선도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선도. 공기조화 선도 문제에서 혼합 공기의 상태를 구하는 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식이죠.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이게 이제 혼합 물질의 평균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물질의 비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 같은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얼음도 0.5. 공기 0.24, 증기 0.44. 여기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값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주어지는데 어떤 때는 이걸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도는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SI 단위로 이렇게 바꿔진 거,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 계산하는 사람마다 또 적용하는 그 범위에 따라서 소수점 두째짜리, 뭐 셋째짜리까지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보시고요. 특히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그 SI 단위, I 단위에 대해서는 주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 킬로칼로리 단위로 나온 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물의 비열, 얼음의 비열,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는 나중에 냉동에서 많이 적용되는 그러한 그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뭐 공기, 증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공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그 숫자가 되겠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물, 얼음, 공기, 증기에 대한 이 킬로칼로리 비율은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물질의 비열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현열과 잠열. 잘 아시다시피 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는 없이 온도만 올라가는 그러한 열, 그게 현열 또는 감열이라고 그러고요. 잠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만 변하는 거, 상태만 변할 때 들어가는 열.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죠. 그게 잠열입니다. 잠열이라는 게 잠겨있는 열이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화하는데 소요되는 열량. 그리고 잠열이라는 것은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하는데 소요되는 열량. 이것이 현열과 잠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잠열에 있어서는 중발할 때 필요한 열을 중발잠열, 융해잠열, 숭화잠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열량을 구하는 거 QS, S라는 그 이니셜은 센서블 힛, 현열이다 그 얘기를 나타낸 겁니다. 거기서 물질의 질량, 물질의 비열, 그리고 물질의 온도차, 온도만 변했으니까 온도 변화만 들어간 겁니다. 그에 반해서 잠열이라는 건 뭐예요? QL은 그건 L이라는 이니셜은 latent heat 해갖고 잠열이란 뜻이에요. 거기다 질량에다 그 물질의 잠열을 곱해지면 그것이 그 잠열량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열과 잠열은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물의 운고, 물의 운고, 운고의 반대는 융해가 되겠죠. 물이 운거하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융해를 하면 물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열이 79.68kcal가 되겠습니다. 열의 물의 운거잠열 또는 얼음의 융해잠열이에요. 근데 물의 중발잠열 반대는 중계 응축잠열이 되겠죠. 100도씨에서는 538.8kcal가 되고 0도씨에서는 597.3이 됩니다. 어떻게 물이 0도씨에서 중발을 하느냐? 그렇게 의문이 가질 수 있는데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물이 쉽게 중발을 합니다. 그 대신 그때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거예요. 0도씨에서 590.3kcal의 열을 주면은 그때 물이 중발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안 주어질 때가 있으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서 때는 80kcal per kg다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요거를 539로 주어지는 데도 있고 요거를 597.5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자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왜 어느 책에는 이걸 80으로 주었는데 여긴 79.68로 주었느냐? 어느 책에서는 539로 줬는데 왜 여긴 538.8이냐? 또 597.3을 했는데 다른 책에서는 597.5로 줬더라. 이러한 얘기는 이러하게 이것이 그 선도에서 볼 때에 그 폐에서 볼 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개 이렇게 주어져요. 문제마다. 그래서 주어지더라도 여러분께서 요령도 동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많은 점에서 유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끝자리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런 숫자는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 요건 나중에 냉동에서 많이 쓰입니다. 냉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수치가 되겠어요. 냉동에서. 다음에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는데 뭐느냐. 고체, 액체, 기체를 물질의 상태라고 해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는 경우에 각각의 고유한 잠열이 필요합니다. 왜 잠열이 필요하느냐? 상태 변화 아니에요. 상태 변화.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할 때 우리가 잠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액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 요 물로서 예를 한다면 물이 우선요. 얼음이 있죠. 얼음이 뭐예요? 이건 고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열을 가하면, 잠열을 가하면 뭐 돼요? 물이 되죠. 여기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또 열을 가하면 뭐가 되죠? 수증기. 기체가 되죠. 이렇게. 열을 가한 거예요. 열을 가했어요. Q라는 열을 가했어요. 그럼 이거 반대로 열을 뺏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뺏었다 그러면 수증기. 수증기에서 열을 빼시면 여기서 물이 되는 겁니다. 물.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고, 또 액체에서 열을 뺐으면 물에서 열을 빼면 이게 얼음이 되는 거죠. 고체가 되는 겁니다. 요때 필요한 열, 요 열이나 요 열이 값이 같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값이 같습니다. 얼음이 물로 변할 때 그때 Q, 물이
다시 반대로 얼음으로 변할 때 Q, 요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요건 플러스 Q가 되겠고, 요건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마이너스 Q.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할 적에는 요게 다 잠열이 필요한 겁니다. 잠열. 그래서 여기 보면 융해 잠열. 융해라는 건 뭐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여기 융해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융해입니다. 녹는다는 뜻이죠. 융해가 되는 거고. 응고 잠열은 뭐냐? 응고라는 것은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우리가 응고라고 나타냅니다. 다음에 액체가 열을 받아서 기체가 되면 우리가 이거 중발이다. 이렇게 중발이다 또는 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화. 다음에 기체에서 열을 뺏으면 액체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수증기에서 열을 뺏으면 물이 되잖아요. 요게 응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요 응축을 액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화.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는 고체가 열을 받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또 열을 받으면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열을 뺏기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열을 뺏기면 고체가 되죠. 요게 일반적인 물질의 변화 과정인데 어떠한 물질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을 받으면 기체가 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체에서 열을 빼시면 액체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고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승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화.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그 융해, 응고, 중발, 기화, 그 다음에 응축, 액화 이러한 거를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이건 나중에 냉동에서 응축, 응축기, 증발기 이런 거 공부할 적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냉동에 있어서 그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그 물질의 상태 변화, 그때 그 변화 과정 중에서의 용어, 그리고 이러한 상태 변화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잠열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압력입니다. 압력이요. 그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단위 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즉 P라는 것은 압력, 프레시아는 면적, 거기다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 보면 표준 대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대기압이 있고, 다음에 보면 또 여기에 공압기압, 절대 압력, 계기 압력, 진공 압력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그 필기시험 공부할 적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표준 대기압을 ATM으로 표시해요. 이건 Atmosphere 해가지고 대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력이 9.8m/s이고 0도 C 상태에서 이러한 통에 수은을 집어넣고 거기다 그 이러한 걸 세워봤더니 이 높이가 수은이 760mmHg 즉 76cm까지 올라가더라. 요때의 압력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지구 중력이 9.8m/s이고 0도씨 상태에서 수은주 760mmHg로 표시될 때의 압력을 1ATM으로 표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용기 내에 여기에 수은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압력이 작용을 하래요. 압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이 수은의 기둥이 이 통으로 76cm까지 올라가서 멈췄다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1ATM으로서 표준 대기압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라는 것은 요거요. 1ATM이라는 것은 이 수은주의 높이로 하면 760mmHg. Hg가 이게 수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6cm까지 수은 기둥이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리고 요거를 요 킬로그램 F 스퀘어 센치 작업 이러한 단위로 나타내 보니까 1.0332가 되더라. 그리고 이게 수은이 아니고 여기다 물을 채웠다. 물. 요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쿠아라는 뜻으로 이제 물을 아쿠아라 그래요.
아쿠아. 그거를 했더니 이게 76cm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332m까지 올라가더라. 아주 높이가 10m까지 올라가더라. 그게 물기 등으로는 10.332m까지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메타 에큐예요. 그리고 용어를 SI 단위로 나타내 보니까 1013이요. 뉴턴 퍼 메타 자성. 요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여기서 파스칼. 파스칼이 뭐예요? 파스칼이라는 것은 아까 표에서 봤듯이 뉴턴 퍼 메타 자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뉴턴 메타 자성 요게 파스칼이죠. 그러니까 요게 곧 1013이요. 파스칼이 되더라. 그리고 파스칼을 천으로 나니까 101.3이요. 킬로 파스칼이 되더라. 그리고 이것은 메가파스칼로는 약 0.1이 되더라. 사실은 0.10135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통용할 쪽에 0.1 메가파스칼이다. 요것이 표준 대기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 숫자들이 다 표준 대기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압력에 있어서 표준 대기압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공학기압이라는 거 있어요. 공학기압이라는 것은 그 AT를 나타내요. 근데 이것은 1kgF의 힘이 1제곱센치의 면적에 작용될 때의 압력을 1AT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까 그 표준 대기압에서 이 끝자리를 다 띈 거예요. 이거 다 띈 것이 이거요. 이거 띈 것이 그 공학기압이에요. 공학기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잘 그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겠고요. 다음에 절대 압력.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절대 압력이요. 절대 압력. 완전 진공의 상태를 0으로 기준하여 측정한 압력이다. 그래서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대기 압력이요. 그렇죠? 대기 압력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계 같은 데 달려놓은 거 있죠? 그 압력계에. 거기 나타나는 게 게이지 압력입니다. 게이지 압력. 그래서 대기 압력에다 게이지 압력을 더하면 우리가 그 절대 압력이 되는 겁니다. 절대 압력. 또한 대기 압력에서 진공 압력, 마이너스 압력이죠. 요 그 진공 압력을 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압력이다. 요거 아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절대 압력은 대기 압력에다 게이지 압력을 더한 거다. 그리고 게이지 압력이 뭐냐 보면 우리가 이제 보일러실 같은 데 가보면 그 장비에다 달아놓은 그 압력계 있죠. 압력계에 나타난 것이 게이지 압력이에요. 그래서 그 압력계에 나타나는 압력을 절대 압력으로 고치려면은 그게 그곳에 대기 압력을 더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ABS, ATA, 그러니까 P, ABS 하면 요게 absolute 해갖고 절대라는 뜻이거든요. 절대 압력 또는 PATA 이렇게 나타내면 요게 절대 압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이지 압력. 요게 게이지 압력인데, 계기 압력이나 게이지 압력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겠네요. 요거를 그 게이지 압력이라고 할까요? 게이지 압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은 ATG로 매치합니다. PATG. 요거는 게이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ATG로 표시하면, 그게 계기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TG. 그래서 대기압을 0으로 기준하여 계기가 측정한 압력. 대기압을 0으로 했으니까 기준하여 계기가 측정한 압력이니까 대기압을 하려면 0이 아니고 그때의 대기압력을 더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서 절대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진공압력 ATV, 이 V라는 것은 베이큄이에요. 그래서 PATV 하면 이게 진공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기압을 0으로 기준하여 진공의 정도를 나타내는 압력으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기 압력에서 진공 압력을 빼면 그게 절대 압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공도라는 말을 사용해요. 진공도라는 것은 그 진공 압력을 그때의 대기 압력으로 나누면 그것이 진공도가 됩니다. 진공 압력을 그곳의 대기 압력으로 나누면 그게 진공도가 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대기 압력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더한 거다. 그리고 다른 말로 대기 압력에서 진공 압력을 뺀 것이 절대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하고 요 관계요. 요거.
표준 대기압에 대한 수치. 1 ATM은 수은주 기둥으로 760mmHg. 그 다음에 킬로그램 F 퍼 스퀘어 센치 단위로는 1.0332. 그 물기둥의 높이로는 10.332m/Aq. 요거를 뉴턴 퍼 메타자스로 나타내니까 101325. 근데 뉴턴 퍼 메타자스는 파스칼이니까 그 101325 뉴턴 퍼 메타자스는 101325 파스칼이 되더라는 거. 그리고 이 원 뭐 킬로파스칼 나니까 101.325 그리고 0.1 메가파스칼로 나타낸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에 보면은 파스칼 단위로 줄 때도 있고 이러한 킬로그램, 킬로그램 F 퍼 스퀘어 센치 제곱 또는 메타 AQ 각종 그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런 그 관계가 있어야 그거를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압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게이지 압력, 절대 압력, 그다음에 대기압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낸 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 변환 여기 나오네요. 압력의 단위 변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1파스칼 단위라는 것은 요게 1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그리고 1킬로그램 F라는 것은 단지를 그 SI 단위로 하니까 9.8뉴턴이 되더라. 그리고 이 압력의 단위 토르라는 단위가 있어요. 토르, 토리체인이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수은주 기둥으로 1mmHg 요거로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1킬로그램 F 퍼 스퀘어 센치 제곱이라는 것은 SI 단위로 해보니까 98,000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더라. 이것은 다시 킬로뉴턴으로 하면 98. 그 다음에 킬로뉴턴 퍼 메타자승이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킬로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ATM, 표준 대기압인 것은 1.033이 킬로그램 F 퍼 스퀘어 센치 제곱이 되고, 요거를 SI 단위로 넣으니까 101325 파스칼이 되고, 킬로파스칼로는 101.325, 메가파스칼로는 약 0.1이 되더라. 요 관계,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요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산 관계요. 압력 단위를 환산할 수, 변환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시험 문제에 단위가 하나로만, 뭐 중력 단위라든가 아니면 SI 단위 하나로만 나오면 이렇게 큰 수고가 필요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혼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 관계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밀도 비체적 비중량. 이것도 예전에 그 물리 같은 데서 많이 배운 거고 우리가 그 필기 시험에서도 많이 접촉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밀도라는 것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즉, 어느 물질 1세제곱미터당 가지고 있는 질량, 그게 밀도가 되겠습니다. 밀도.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단위 체적당 질량이다. 그죠? 단위 체적당 질량.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밀도는 로로 나타냅니다. 로로 나타내는데 어떠한 질량을 그 물체의 전체 체적으로 나누면, 체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밀도가 되는 겁니다. 4도씨 물의 경우는 로는 1000kg per meter 3승이 돼요.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체적이란 건 뭐냐? 이것은 밀도의 역수예요. 밀도의 역수. 단위 보시면 알 게 있죠. 여긴 kg per meter 3승이고, 여긴 meter 3승 per kg. 이걸 말로써 하면 단위 질량당 체적이다. 단위 질량당 체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의 체적을 그 물질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게 V, 비체적이 됩니다. 요것은 밀도하고 역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역수의 관계. 그래서 4도씨 물의 V는 0.1m3승 퍼 킬로그램. 요걸 나누면, 요걸 역수로 치우면 되겠죠. 요거를요. 그러니까 요게 1000분의 1이 되겠죠. 1000분의 1. 그래서 0.001이 된다. 그 다음에 비중량이란 뭐냐? 비중량. 단위 체적당 중량이다. 그래서 전체 중량은 그 물체의 체적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그 비중량이라는 것은, 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 대한 그때의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그것이 중량이 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관계요. 요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요것은 주로 그
펌프 양정 같은 거 계산할 때요. 펌프에 대한 거 공부할 적에 많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 체적을 그 유량을 질량으로 줄 때가 있고 이러한 부위로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지위를 구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식을 할 적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량하고 중량은 어떻게 다르냐? 질량은 매스다. 그리고 중량은 웨이트. 질량이라는 것은 중력가속도를 받지 않은 물질의 고유의 무게.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것은 중력가속도가 적용되지 않은 물질 고유의 무게입니다. 중량이라는 것은 이 질량에 중력가속도가 적용됐을 때 그때의 무게, 중량, 그거를 우리가 중량,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에 가속도가 적용이 되면 중량이 되고 가속도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게 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같아요. 질량은 왜냐하면 지금 지구의 그 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6배의 달의 중력이에요. 달의 중력. 다시 말해서 달의 중력이라는 것은 6분의 1의 지구의 중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kg이라는 그 매스, 질량은 지구에서 재거나 달에서 재거나 1kg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량이라는 것은 이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그 중량보다 달에서의 중량은 지구의 중량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즉 지구에서 잰 중량하고 달에서 잰 중량하고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중량에 곱하기 6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가속도가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6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달의 중력가속도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질량하고 중량의 어떤 구분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밀도, 비체적, 비중량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동력. 이것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계 있죠. 기계의 성능을 나타낼 적에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주로 뭐냐면 압축기의 그 일량, 동력 그런 걸 할 적에 그 많이 나오고 펌프에 있어서 계산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게 동력입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단위 시간당의 일이다. 단위 시간당의 일이니까 어떠한 일을 몇 초 동안 했느냐, 어떤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동력 P가 되는 겁니다. 파워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동력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떤 일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누죠. 세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 왔다는 거,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 너무 중요한 게 많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일 왔더라는 거, SI 단위에서 일 왔더라는 것은 일 줄의 일을 1초 동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일 왔더라 그럽니다. 줄이라는 건 일의 단위죠. 일 줄의 일을 얼마 동안의 시간에 했느냐. 그러니까 일 줄의 일을 1초 동안에 했다면 그게 1와트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1kW라는 건 이게 1000배니까 여기서 1000을 하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1kW 요거요. 요것은 860kcal/h라는 거. 요거 아주 많이 나오는 그 식입니다. 요거요. 1kW는 1kW의 동력으로서 1시간 동안에 일을 한다면 그때 그 일량을 열로 바꾼다면 860kcal가 되더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kW라는 것은 860kcal/h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1kW라는 힘으로 동력으로 1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이것은 860kcal의 열량이다. 요거요. 요식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요. 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그 관계식이에요. 그 1와트 1줄 퍼 세크 요것도. 그 다음에 1마력하고 호스파워하고 요거 PS 단위요. 이 HP 이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1PS라는 단위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632.3이라는 거. 요것도 꼭 좀 기억하시고, 요거요. 1PS라는 동력으로 1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그때 일량을 열로 바꿨을 때 632.3kcal가 되더라 하는 것이 요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 1W는 1줄 퍼 세크다. 그 다음에 1kW라는 것은 860kcal 퍼 아워다. 이 얘기. 그 다음 1PS라는 것은 632.3kcal 퍼 아우다라는 거, 요거 꼭 알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 에너지라는 것은 열이나 일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보면, 이 동력이라는 것은 일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력에다가 시간을 곱한다면 그게 바로 일이 되겠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동력에다 시간을 곱하니까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에너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과 일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kWh라는 거, 요 말은 뭐냐? 1kW라는 동력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일을 했다. 그럼 얼마나 그랬어요? 860kcal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게요.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계산해 낸 거예요. 요거요. 1PSH라는 것은 1PS라는 동력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일을 했더니 그때의 그 일량을 열로 바꿔봤더니 632.3kcal가 나오더라. 요거요. 아까 요거. 632.3.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것은 어떻게 해서 요게 나왔는지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 보면 요 0.239 같은 거, 요게 뭐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적에 1kcal는 1줄은 0.24kcal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kJ는 0.24kcal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0.23g이라 그랬냐? 이것은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요. 여기 0.239 어쩌고저쩌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0.24로 알고 있는 거고,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0.23g가 더 정확한 시책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0.24로 해도, 요거요. 0.24 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